먼저 아빠 자리다. 이제 제 겁니다. 그래, 너도 같이 앉아요. 자, 오늘의 JJ 새끼 요리는 족발입니다. 족발 좋죠? 어떻게 예상했나요? 댓글에 족발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제 댓글을 좀 자주 보시나 봐요? 족발. 아니 봐봐, 족발을 뜯지도 않고 바로 그냥 냉장고에 넣어서 이거 물 맺힌 거 봐 이거. 냉장 족발. 아니 왜 자꾸 새 음식을 헌 음식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완전 네 거 아니다. 자, 첫 번째 요리를 하기 전에 오늘의 미션부터. JJ 새끼 미션. 재료값 5,000원, 재료값 3,000원, 10,000원, 12분 안에 요리. 이거 시간 늘려주셨네? 아, 이거 10분 안에 요리하기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분만 더 주는 걸로. 네, 요리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많은 게 좋아요. 그 무제한 있고. 무제한은 왜 한 번도 안 걸리는 거죠? 5분만 되는 건데. 칼없이 요리하기, 가스레인지 인덕션 없이 요리하기, 피드분들 제거 되기, 수저 없이 먹기. 주재료 2분의 1, 이건 뭐예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건데, 예를 들어 족발을 제공을 했으면 족발 반을 내가 갖고 갈 거야. 아, 주재료를 뺏는다고? 주재료 내가 가져갈 거야. 와, 야, 그러면 애초에 양을 막 이만큼씩 좀 갖다 줘. Nope. 조금만 통에 미션 종이를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의 JJ의 뽑기는, 나는 개인적으로 12분 안에 요리하기, 재료값 3,000원, 5,000원만 안 걸리면 돼. 안 보일 거야. 무슨 개수작이야. 바꿔도 돼. 싸늘하다. 아니요, 남자가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베야죠. 두둔 둔 두둔 두둔 둔 두둔. 1번 당첨! 재료값 5,000원만 안 걸리면 돼. 진짜 아... 다행이다. 오늘의 미션, 재료값 5,000원 내에 새끼 요리해 먹기.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자, 일단 여기서 재료를 쓸만한 게 뭐가 있을지. 어, 이거 좋다. 채소 다 써도 되는 거죠? 써도 되지. 쌈채소. 야, 마늘고추. 계란찜. 부추무침. 무말랭이. 새우젓. 저 쌈장. 아, 오늘 재료 좋다. 아, 내 족발이 땡땡 얼었다 이거. 떼지지도 않아요. 와, 이거 지방 분해되는 거 봐 이거. 퍽퍽해. 데워서 먹읍시다. 데워서 먹고. 아침부터 그냥 먹기는 좀 그래갖고. 요 쌈채소들이랑 요 부추 양파를 좀 추가해가지고 냉채족발로 갑시다. 냉채족발? 네. 어려울 텐데. 아니요, 그냥 하면 돼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냉채족발이랑 똑같진 않을 거예요. 재료가 양배추도 없고 지금. 일단은 갑시다. 족발이 너무 푸석푸석하니까 좀 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봐요. 이거 좀 심해. 이거는 붙어있어 다 그냥.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냥. 그리고 아침은 이만큼만 먹읍시다. 이 정도면 됩니다. 가볍게 먹어야지 아침은. 일단 채소를 손질부터. 그 냉채족발 할 때 아시죠? 잘게 잘게 채썰려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썰어줄 겁니다. 요거 채를 냉채족발에도 소스에 식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튀지 않을 것 같고. 그 부추도 그래도 썰 필요 없잖아. 그냥 이렇게. 자, 족발부터 보세요. 족발 이제 이 정도면 다 데워진 것 같거든요. 먹음직스러워졌죠, 한층? 냄새는 한번 싹 빼주고 그대로 뚜껑 다시 닫고. 됐어, 족발 완성. 그리고 양파 이거 제일 조그만 거 보세요. 자, 요것 중에 제일 조그맣지 않구나. 우리가 호불호 보이나 봐. 4분의 1쪽에 100원 안 돼요? 4분의 1쪽? 네. 200원 하자. 지난번에 양파 반 쓰고 200원이었잖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알았어, 그럼 100원. 아, 그러면 양파 반 해서 200원. 똑같이, 저번하고 똑같이. 더 넣을까? 파프리카 1300원인가? 4분의 1, 4분의 1씩만 딱 쓸게요. 300원? 네, 300원. 근데 이거 좀 깎아줘야 돼. 이거 떠리로 사온 거라 상태가 좀 쭈글쭈글해. 좀 깎아줘야 되는데? 300원. 아, 아니 근데 첫 끼부터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이렇게 300원. 반만 딱. 오케이. 양파도 얇게. 얇게 채썰어줘야 돼. 이렇게 물에다가 잠깐 담가 놓을게요 얘는. 근데 이렇게까지 고기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데 거의 족발 샐러드 느낌의. 이렇게 해서 담고 소스를 만듭시다. 올리고당, 겨자, 식초. 올리고당 한 숟갈에 200원이에요 이것도? 응, 한 숟갈에 200원. 한 숟갈. 200원. 겨자도 한 숟갈. 진짜 무섭다. 너무 많으면 제가 힘들 것 같아. 잘 생각해. 자, 그리고 식초. 3배 식초라서 한 숟갈만 넣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식초 요렇게.
마늘 이거 그대로 다 쓰겠습니다. 이건 공짜죠? 네, 공짜입니다. 이거 아껴야 돼. 이거 어디로 튀지 않게 조심히 다듬어야 돼. 식초가 강한 거라서 물 살짝만 넣어주고. 물도 한 숟가락 200원? 아이, 왜요? 그게 어딨어. 개똥 같은 소리요? 섞어. 근데 이 정도 물기 딱 냉채족발 섞어서 느낌 나오죠? 시큼한 맛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이 국물 살짝 넣어줄게요. 됐어 그럼. 응. 자 이걸로 먹으면 돼. 오케이. 소스 끝! 자 이제 족발을 올립니다. 족발이 어우 양 괜찮은데? 그럴싸한데? 이거 아침 씨. 그나마 좀 모양이 살아있는 부분을 위에다가 어? 아! 자 여기다가 소스를 요렇게 둘러주면 냉채 족발 완성! 자 오늘의 JJ 새끼새끼 첫끼 냉채족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쌈채소 있는 부분부터 다 하고 존맛탱. 아 냉채족발 코가 팍 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존맛탱 들어갔겠는데? 아 고기가 잘 데워졌어. 크, 야들야들하고 촉촉하게 또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어우 좋아요. 아 손색 없다 이 정도면. 집에 냉장고 채소들 그냥 다 썰어놓고서 겨자 소스만 만들어서 딱 올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아, 톡톡 쏘는 맛에 먹는 거죠 족발을. 아침이니까 채소를 많이 먹으면 부담스러운 느낌도 안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소스 뭉쳤어. 아 너무 맛있네. 네,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채족발 해먹어야죠. 하... 오는 거 아니지? 아니 저 원래 와사비랑 겨자 먹을 때 물어요. 와... 아 근데 맛있어요. 이 고통조차 맛으로 승화를 할 수 있... 아... 아침 잘 먹었습니다. 너 째려본 거 아니지? 네, 아니에요. 다음 메뉴는 먹으면서 생각했어? 다음 메뉴는 제가 얼마 전에 테레비를 보는데 양세형님이 돼파볼인가? 그러니까 미트볼처럼 돼지 다리살을 가지고 만드는데 족발도 다리살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약간 좀 간이 돼 있는 느낌이 있더라도 그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트볼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근데 미트볼은 갈아있는 고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익혀져 있는 거라서 이걸 튀겨서 만들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료비 얼마 쓴지 기억하고 있는 건가? 아니요. 얼마 썼어요? 1,100원. 1,100원을 썼다고? 한 끼에? 비싸다. 그 대파가 필요해. 큰 거 하나 해서 300원 안 됩니까? 300원? 하나에 2,000몇백원이거든요? 하나에 300원. 하나에 300원? 얘가 더 두꺼운 거 같은데? 예. 아씨. 예. 이렇게 썰어볼게. 어, 마늘은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챙겨봅시다. 큰 거 3개에 100원. 오늘은 요리를 생방송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자신감 뿜뿜인데? 망하면 망한 대로 재밌는 거야. 자, 생방 큐! 아 친구들 반가워요. 생방으로 요리를 하고 식사까지 하는 거를 촬영을 하려고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세팅! 이 족발 식은 거, 대파 집에서 챙겨온 거, 튀김가루, 마늘, 설탕, 후추. 아직 구매하지 않은 거, 그리고 얘는 이미 구매가 끝난 거. 지금 3,500원 남았어요. 두 끼째인데 고기를 일단은 손 닦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방보다는 고기가 좀 더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서 고기를 좀 잘 고르겠습니다. 고기랑 이 껍질이랑 별 다 먹겠다. 다 먹겠어. 이제 알맞은 크기로 썰 건데 너무 잘게 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씹는 맛이 느껴질 정도로. 고기 많다 근데 생각보다 이 정도면. 오케이 자 고기를 놓고 자, 그 다음에는 파는 그냥 통송통송 썰어주면 되거든요. 오케이, 좋아! 파 썰은 거를 고기랑 같이 이렇게 탁 담습니다. 여기다가 간을 하면 되는데 원래 돼지고기에 간장으로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장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설탕 반 숟갈에 100원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반 숟갈 100원? 싫다면 200원입니다. 아니 근데 한 숟갈까지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재료값을 아껴야 다음 요리가 더 괜찮게 나온단 말이야. 그거 오케이. 아깝네. 반 숟갈 딱 쓸게요. 많이 안 넣어도 되거든. 소금 한 꼬집에 50원. 이건 가지 100원. 100원이면은
그러면 설탕을 좀 넣어둘게요. 그래. 소금만 요 정도만. 설탕을 포기할 수 없지. 요 정도만. 오케이. 오케이. 후추도 반 숟갈. 후추 100원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섞어.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튀김가루를 넣어야 돼요. 1kg짜리 튀김가루인데 얼마인가 보자. 1350원인데 자,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자, 147g이니까 150g은 계산하면 얼마죠? 200원 하자. 튀김가루 200원어치 넣겠습니다. 이렇게 솔솔솔솔 물이랑 넣어보면서 농도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물 넣고 섞어. 새끼새끼라 하면서 점점 더 흥정꾼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요. 아, 저번 주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니까 재료값 미션은 안 걸렸는데 그거 걸렸어요. 10분 안에 요리하기. 와, 미치는 줄 알았어 지난주에. 5분 남았어 씨. 냄새가 설렁탕 냄새야. 비주얼도 파, 설렁탕이에요. 파에 후추에 설렁탕 냄새. 아, 가루가 그래, 가루를 많이 사놓길 잘했네. 다 넣어 그냥. 검색해서 보시면은 정확한 레시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JJ는 레시피를 보긴 했지만 살짝 야매하게라는 거 저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이렇게 하니까 물이 부족해. 물로. 오케이, 이 정도. 오, 돼지캐. 좋아.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족파볼 반죽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치우고 식용유도 가격 빼야 돼. 식용유 1.8L 최저가 3,480원. 식용유 600ml 1,160원 1,160원 재활용 기름 반값 해주시면 안 돼요? 예전에 튀김 할 때 쓰고선 걸러놓은 기름이 있어. 자, 보세요. 자, 이게 새 기름이고요. 이게 예전에 한번 썼던 기름이에요, 여러분. 빛깔 다른 거 보이시죠? 야, 100ml에 100원 갑시다, 이거. 그래. 오케이, 이거 한 번밖에 안 써서 튀김. 어쨌든 근데 재사용. 오케이, 갑니다. 어, 500ml도 충분하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네, 양이. 충분해. 아, 튀김 돼, 돼, 돼. 여기다 100ml 더 한다고? 와, 이거 튀김이 그냥 기름이 넘쳐나겠는데? 오케이. 자, 이제 기름 온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튀기면 끝나요, 여러분. 그동안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자, 고춧가루 있고요. 자, 식초는 없어도 돼요. 왜 없어도 되는지 알아? 족발에 쌈무 있어요, 쌈무. 이게 시큼한 맛이 나거든요, 식초가 들어가고. 요거를 국물로 그대로 쓰면 돼요. 이거 공짜? 맞죠? 공짜. 인정? 네. 새콤한 무 국물 넣고요. 케첩 한 숟갈만 넣겠습니다. 이게 완전 액체였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아, 오케이. 아우, 좋아. 거기에 고춧가루 한 숟갈, 200원이죠? 오케이, 한 숟갈 끝! 이렇게 하면은 소스 완성입니다. 완전히 레시피를 지킨 게 아니라 맛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자, 이제 튀겨보겠습니다. 미트볼 같이 만들어주면 된대요. 동그랗게 해서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아, 딱 좋아! 아, 좋아! 요대로 튀기면 돼요. 이게 돼지 그 생고기를 갖다가 써도 좋지만 재활용으로 해도 괜찮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 그럴싸한 게 아니고 오졌어요. 이거 이따가 이거 내가 샅샅이 꺼낼 때 봐라. 이거 미쳤다, 이거는. 아차, 씨. 튀김은 조심해야 돼요. 언제 튈지 몰라서. A few moments later. 튀김이 오졌다. 이건 맛있어. 아니, 진짜로 튀김 미트볼 처음 나왔어. 그 새끼새끼는 거의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수제비 튀김 같아요. 아니라니까. 자, 이제 플레이팅 합시다. 가운데다가 소스 딱 넣어주고 타, 팝. 이런 식으로 좀 예쁘게 하나만 더 채울까? 오, 예뻐! 자, 여러분, 족발의 재탄생. 족발과 대파로 만든 미트볼 완성입니다. 족파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이렇게 해서 많은 게 되게 느껴져요. 아, 이거 무슨 튀김이라 그래야지? 여러분, 전 부쳐놓은 거 먹는 그런 느낌에다가 대파의 향이 이렇게 쓱 올라오면서 족발이 같이 씹혀주는데 족발이 고기가 살코기 부분이 약간 살짝 그, 와, 뭐라 그래? 다시 먹을게요. 지방 부분, 살코기 부분, 푸석푸석한 부분, 부위별로 식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거기에 바삭함이 추가되고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이 소스에서 매콤하고 시큼하고 달달하고 다 갖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분식집에서 떡꼬치 소스 찍어 먹는 뭐 그런 느낌도 나고. 아니, 오히려 이게 왜 족발을 튀겼는데 오징어 튀김 먹는 거 같지? 약간 만두 같기도 하고. 우리 만두 말고요. 이거 봐. 파랑 고기랑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었네. 어, 완전 맛있어요, 이거. 한 입만 달라고? 어? 인성 문제 있어? 알았어요, 여러분. 한 입 드릴게요. 족발 같은 거. 네. 자, 음료수. 물기 맺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시원한 사이다.
사이 오묘한 맛 뭐지? 온갖 맛이 다 느껴지는 그냥 먹을만하죠. 맛있어. 얄팽증인 느낌도 나고. 네. 근데 느끼하지 않아 좋은 거 같아. 무슨 맛? 약간 닭똥집 같지 않아요? 닭똥집? 그러니까 온갖 맛이 닭똥집 맛도 난데 이 맛을 딱 정의할 수가 없어. 처음 먹는 맛이야. 맛이니까. 자 마지막 여러분 하나 드세요. 가요. 내 일할 줄 알았다. 두 번째 끼니도 이렇게 끝! 초밥을 먹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오늘 직원들 월급이랑 저희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월급이랑 지금 뭐 전기세도 나가고 이것저것 정리해서 보내주고 마음이 아픈 날이겠네. 아니 오늘 조금 바쁜 날입니다. 마지막 끼니는 어떤 걸 할지 생각을 해봤네. 세 번째 음식은 백종원 사장님 레시피로 한번 해볼게요. 엔간하면 맛있잖아요. 설탕만 조금 덜 넣으면 돼요. 백종원 사장님 레시피에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족발로 덮밥을 만들 거예요.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인데 JJ는 약간 야매끼가 있으니까 정확한 레시피를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이거 한알에 200원. 얼마에 샀어요? 보통 계란 한 판에 4천 얼마 하지 않나요? 하나 200원? 하나 200원 해주세요. 1600원 나왔습니다. 1600원. 1600원? 그럼 양파 반 개 200원 한 번 더 하죠. 오케이. 그럼 1400원 나왔습니다. 요렇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계란은 소금 넣고 삶아야 되거든요. 한 꼬집에 100원 해주세요. 한 꼬집. 오케이. 오케이. 계란 삶을 때 소금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껍질 잘 까지라고. 잘 까지라고. 맞나 모르겠어요. 저 요리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저는 저한테 자꾸 지식을 갈구하지 마세요. 이러다 욕만 먹어. 자 이제 족발을 손질을 또 해야 되는데 불 없이 요리하기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근데 뭔가 미션 중에 제가 솔직히 편한 건 없어요. 무제한이 한 번은 안 걸리죠. 어떻게 지금 한 세네 번 했는데. 그럼 다행이라 생각하지. 자 이제 족발을 썰어줄게요. 씹는 맛이 살아있을 정도로 잘게. 진짜 이거 한 50편 찍으면은 거의 요리사 돼 있을 것 같아. 자격증 같은 거 하나 따로 갑시다. 이제. 임종원 되는 거네. 임종원. 그리고 아까 집에서 챙겨온 양파. 양파도 갈기갈기 좀 썰어서. 와 근데 이거 이 요리는 간장이랑 설탕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밥을 공깃밥 필요하고 지금 1300원 남았어. 700원 썼어. 2000원에서 공깃밥은 일단 한 공기에 보통 기본 시세로 1000원 까고 그럼 300원 간장이랑 설탕 반컵 해가지고 300원에 주시고 저녁 식사를 같이 먹을. 일로 왔다 또 간장 한 숟가락 200원 좀 그래요. 아 검색을 해봅시다. 자 이게 지금 사무실에 있는 간장이랑 똑같아요. 2580원에 100리터에 143원이에요 그럼 일단 100리터 씁시다. 100ml 몇정백이냐? 백설 하얀 설탕 1360원이니까 100g에 136원인데 100g까지 필요 없어. 맞춰서 만들지 내가 뭐. 어? 될 것 같은데? 그럼 밥 해서 지금 현재 잔액 빵원입니다. 오케이. 재료 끝. 이게 조금 슬로우 푸드거든요 나름대로. 아 슬로우 푸드 얼마나? 뭐 2시간 끓이라고 그러던데. 2시간? 저희는 그냥 속성으로는 1시간에 가죠. 족발 들어가고 또 양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장이랑 설탕 1:1 정도 비율로 하래요. 근데 정확한 레시피는 제 거 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졸이면서 끓여줘야 돼요. 완전하게 물기가 좀 증발을 해서 뭐 진짜 장조림처럼 쫙 그 졸아있는 그런 느낌의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료도 남는데 좀 넣을까? 대파 또 국물 나면 맛있어요. 현재 시각 6시 26분입니다. 계속 이거 보면서 눌러붙지 않고 타지 않게 계속 봐주면서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백종원 사장님이 만든 거는 느옹맘 소스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여러분 느옹맘 소스가 그거예요. 그 동남아 음식 먹을 때 그 소스를 톡 쏘면서 칼칼하면서 그 약간 좀 뿌리뿌리한 맛도 같이 나는 그 있어요. 동남아 특유의 그 소스 그런 건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새우젓으로 만들어도 돼. 자 마늘부터 빠줄게요. 또 쌈무 국물 또 들어갑니다. 자 영혼까지 쥐었자. 마늘 들어가고요. 새우젓. 새우젓에 이런 거 양념 얼마나 좋습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족발집 새우젓이 그냥 새우젓이 아니거든요. 고추도 썰어 놓을게요. 자 이제 이대로 섞어주면 돼. 동남아스러운 소스의 빛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칼칼하다. 얼큰하고 그냥 좋아. 자 이제 요거 어느 정도 좀 쫄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계란을 깨가지고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벗겨지죠? 소금을 넣어서. 네.
자, 이제 이대로 계란 그 장조림할 때처럼 졸리게 7시 27분입니다 쫄아가지고 물 붓고 쫄아가지고 물 붓고 이렇게 두 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푹 익었어. 지금 증발하는 거 보세요. 와 진짜 슬로우 푸드다 이건. 옆에다가 이렇게 붓고요. 가운데? 오케이. 자, 족발 덮밥 완성입니다. 자, 족발 덮밥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형님 드시라고 또 한 접시 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덮밥이니까 이렇게 고기 올려가지고 바로 한 입 먹어볼게요. 그냥 짭짤하면서 달콤하면서 족발이 그냥 잘 씹혀주니까 밥 반찬이에요? 맛있어요. 간장의 짭조름한 향과 설탕이 같이 입에서 들어와서 오래 끓여가지고 비계 부분이 흐물흐물해 입안에서 그냥 녹는 식감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또 살코기가 퍽퍽한 거에서 쫄깃쫄깃해져가지고 와 이건 맨날 먹고 싶은데 이거는? 소스랑 또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를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맛있대요. 뭔가 동남아 음식스럽긴 한데 약간 한국 사람 입맛 취향저격이에요 이거. 역시 그 백선생님 레시피는 배신하는 법이 없죠. 계란에다가 고기를 딱 올려서 여기다 소스 살짝 이렇게 또 올려서 이렇게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약간 살짝 장조림스러운 맛인데 달콤함이 추가가 돼가지고 일본식 덮밥들 보면은 단맛 나는 거 많잖아요. 설탕 넣고 볶은 양파들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 또 나요. 괜찮네. 아 양파 들어갔구나? 아 그러니까 그 맛이 나네. 아 맛있습니다. 일단 맛있고 형님 한번 드셔보시죠. 괜찮아요? 녹는다 녹아 녹아. 이게 아무래도 돼지고기 막 비계랑 살코기 푹 끓여가지고 살짝 기름이 좀 많이 우러나와가지고 좀 느끼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소스의 상큼한 맛과 알싸한 맛이 쫙 뚫고 들어오면서 딱 잡아줘. 아 너무 맛있는걸? 도둑이다. 짜고 달고 한 게 같이 있으니까 밥이 계속 멈추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맛? 아 오늘도 꽤 빡셌어요. 꽤. 오늘 남은 돈 얼마죠? 아,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 새끼새끼 족발편 남은 족발로도 이렇게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새끼새끼를 통해서 보고 싶은 음식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컨텐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신박한 벌칙 같은 것 남겨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새끼는 여기까지. 일본의 식사를 새로운 요리로 제이제이 새끼새끼 제이새끼 끝.